자, 그러면 이제 31번부터 이어서 가도록 할게요. 자, 이 기구에서 추진한 정책. 변화하는 국내 정세에 대응하고 개화 정책을 총괄하기 위해. 그래서 뭐 군국기무처, 뭐 통일기무하면 뭐 이런 기무 그 기관들 많이 생겼죠. 그래서 일단은 이때 변화하는 국내 정세, 한성 전기회사는 아니고요. 재판소 설치해 사법권 독립시켰다 이건 아닌 것 같고, 당백전 주조는 대원군이 한 거고요. 외국어 학교 관제? 이건 아닌 것 같아. 모르겠고. 오군영은 이군을 축소하고 별기군을 창설했죠. 이쪽에서는. 근데 이 별기군 창설한 뒤에 이모군란이 일어났죠? 네. 그렇고요. 그리고 32번. 인물로 보는 우리 역사. 격동의 시대를 살았던 인물들. 최익현, 김옥균, 전봉준, 김홍집, 홍범도. 자, 이 순서의 공통점은요. 그거구나. 태어난 순서구나. 그 홍범도 같은 경우는 나중에 중앙아시아에서 죽었죠. 정답은 5번이고요. 자, 적절한 거. 평민의병장 출신이었어요, 홍범도는. 그러다가 대한독립군 사령관에 활약하다가 자유시 참변 때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를 당해요. 그때 자유시 참변 때 잡혀요, 홍범도는. 김좌진은 이때 또 살아남아서 만주로 다시 돌아오는데 공산당한테 암살당하죠. 우금치 전투 참여는 전봉준, 군국기무처 총재는 김홍집이었어요. 그리고 갑신정변은 김옥균. 근데 이제 김홍집은 을미사변 이후에 제거되죠. 그리고 최익현, 을사의병, 을사의병을 이끌다가 대마도에서 굶어 죽었죠. 군사의 대오를 정렬하여 한문을 애워싸고 지키도록 명령하여 흉악한 일본 자객들이 황후 피하를 수색하는 것을 도왔다. 자객 20명에서 30명이. 일단 의미사병이고요. 응? 이 삶이 다하고, 응? 이 삶이 다하고 나야 할 텐데. 네, 나 가거든. 마마. 자, 녹원 숲을 가운데로 옮겨 석유를 그 위에 바르고 나물 쌓아 불을 지르니 해골 몇 조각만 남았다. 의미사변이죠? 라. 정답은 사변이죠. 4번. 34번. 황룡포를 입은 고종. 조선의 왕은 홍룡포를 입었는데 황룡포를 입고 대한제국을 선포하게 되죠. 이때부터는 이제 황룡포를 입게 돼요. 황제라고 해서. 황룡포를 입든 제복을 입든. 그래서 정답은 1번. 이범윤을 간도관리사로 임명하죠. 간도의 관리를 파견하죠. 근데 을사늑약 체결 이후 간도협약이 체결되면서 간도는 청나라로 넘어가게 되죠. 그렇고요. 연호는 건양이 아닌 광무라고 했죠. 35번. 검색창에 들어갈 신문. 자, 문화재청 등록문화재 509의 3호. 베델과 양기탁이 함께 창간하고, 박은식,
신채호 등이 항일 논설을 썼다. 대한매일신보죠. 외국인이 발행하는 신문이라서 일본의 사전검열을 받지 않았다. 한국 이름 배설이죠. 영국인 빼달. 그래서 발행인을 배달로 넣어놨기 때문에 일본의 사전검열이 없었어요. 그래서 35번, 정답은 3번. 그래서 국채보상운동 확산에 기여했던 신문이에요. 천도교 기관지 아니고요. 그래서 이 대한매일신보에는 영어가 같이 실렸어요. 외국에도 나가는 신문이었기 때문에. 자, 36번. 가와나 조약 사이에 시기 있었던 사실. 36번. 대한제국 정부는 대일본 제국 정부의 행동에 용이하도록 충분한 편의를 제공한다. 군사 전략상 필요한 지면 수시로 쓸수 있다. 한국 정부의 법령 제정 및 중요한 행정상 처분은 미리 통감의 승인을 거칠 것. 한국 정부는 통감이 추천하는 일본인을 한국 관리에 임명할 것. 추천하는 일본인? 통감. 일단은 나는 그 통감부 설치 을사늑약 이후죠. 그리고 이제 가는 제1차 한일 의정서이고. 36번 정답은 그 4번? 아, 제2차 한일 의정서. 행정상 처분 미리 통감의 승인을 거칠 것. 사실상 행정 권한까지 다 뺏긴 거야. 그래서 4번. 고종 퇴위 이후죠. 그래서 군대도 해산됐죠, 이때는. 36번. 37번. 국외 독립운동, 간민회, 부민당, 신한청년단. 청년당. 그 대한인 국민회, 대한광복군 정부. 자. 가와바 단체에 대한 설명. 이상설과 이동일을 정 부통령으로 선임했다. 광복군 정부였죠? 그래서 이때는 정 부통령이 있었어. 뭐 그렇다 그래요. 근데 이 단체들은 내가 그렇게 많이 들어보지 못했던 단체들이에요. 그래서 뭐 그렇다 치고요. 38번 만세 시위 운동에 대한 설명 찾아볼까요? 자, 경기도 수원군. 지금은 화성시예요. 제암리에서 일본군에 의한 참혹한 학살이 자행됐다. 주민들을 교회에 모이게 하여 밖에서 문을 잠그고 무차별 사격을 가한 후 불을 질러 30명을 살해했다. 그리고 인근 교회와 민가 수십 호에도 불을 질렀다. 만세 시위 운동이 전국으로 확산되는 과정에서 가해진 일본군의 탄압. 이때 음력 3월 1일에는 또 천안에서 또 독립운동이 일어났었죠. 그 유가춘 열사. 자, 38번 정답은 4번. 임시정부가 수립되는 계기가 됐죠. 임시정부가 수립되는 그런 계기가 됐고요. 뭐 어쨌든 그래요. 3.1운동이었죠? 자, 39번. 39번 갈게요. 39번은 가 단체에 대한 설명을 오는 것. 지난 3일, 전남 광주에서 일어난 고보 학생 대 중학생의 충돌 사건. 그 나주역에서 출발했던, 나주역에서 출발해서 광주로 가는 열차였어요. 아마 광주의 송정역이 광주 송정역이나 광주역에서 내렸겠죠. 어쨌든 그래서 종로에 있는 어디 본부 신관을 읽 거야.
그래서 그 3일 전남 광주. 자, 11월 3일이겠죠? 광주 학생 독립운동 기념일. 그렇고요. 그래서 8일 중요 간부들이 긴급 상의한 결과 사건 내용을 철저히 조사하고 구금된 학생들의 석방도 교섭하기 위해 중앙집행위원장 허헌, 서기장 황상규, 회계 김병로 세 최고 간부를 광주까지 특파. 9일 오전 10시 특급 열차로 광주에 향하게 하였다더라. 아, 물론 이 1929년일 거예요. 1929년 당시에 특급 열차라면 말이 특급 열차지? 지금의 무궁화보다 느릴 거예요. 아마 거의 비둘기호급의 열차일 수도 있어요. 비둘기호는? 비둘기호는 지금 없어졌는데, 비둘기호는 완행이죠. 비둘기호는 완전 100% 간이역까지 다정차하는 역이었고요. 비둘기호는 진짜 완전 그거였고, 이제 통일호. 근데 비둘기호 통일호가 없어지고 나서 지금은 폐역된 역들이 많아요. 수요가 적어가지고. 폐역되거나, 그러니까 아예 폐역이 되거나, 여객을 취급하지 않는 무배치 간이역이 있어요. 근데 이 무배치 간이역, 신호장, 이런 걸로 격하되는 역들이 있는데, 이런 경우는 신호조절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곳들이라서 신호장으로서의 역할을 놔두는 경우가 있어요. 뭐 그렇다고 해요. 지금은 제일 여객 열차 중에 제일 하위 열차가 무궁화니까. 무궁화하고 누리로가 동급인데, 무궁화하고 누리로가 동급이고, ITX 새마을하고 ITX 청춘이 동급이에요. 근데 이제 누리로 같은 경우는 무궁화보다 열차 속도 자체는 빨라요. 왜냐면 누리로는 열차 기반이 전동 열차, 광역전철에 활용되는 전동 열차의 하고 기술이 비슷해가지고 무궁화에 의해서, 그러니까 움직이는 동력 자체가 달라요. 그렇다고 하고요. 하여간 뭐,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리고 ITX 새마을은 KTX처럼 맨 앞칸, 맨 뒷칸에 이제 동력이 달려 있는데, 근데 이제 ITX 새마을하고 KTX의 차이는 차대가 구조가 다르죠. 하여간 뭐 특급 열차 얘기가 나와서 한번 얘기를 해봤어요. 아마 1929년 당시의 특급 열차는 지금의 무궁화호보다 느릴 거예요. 아, 물론 지금의 무궁화호도 옛날엔 느렸어요. 이게 왜 그랬냐면요. 그 시대의 철도하고 지금 시대의 철도는 많이 직선화, 그리고 준고속화가 이루어진 철도예요. 지금의 경부선하고 호남선은 거의 대부분의 구간이 준고속화가 돼 있어요. 아마, 근데 이제, 아마 뭐냐, 서대구? 아니, 칠곡? 하여간 칠곡 구간부터 옥천역까지는 아마 경부선이 고속화까지는 그냥 준고속화가 겨우 돼 있을 수는 있어요. 왜냐면 KTX가 옛날에는 옥천역에서 대전역까지는 병행을 했으니까. 어쨌든 뭐냐 KTX가 우리나라의 지금 주요 간선 철도들은 나름 준고속화까지는 돼 있는 이유가 KTX 때문이에요. 근데 호남선 중에서도 논산의 개태사 있죠. 개태사 드리프트 구간. 그 구간은 고속화가 안돼 있어요. 그 구간은 KTX가 서대전 경유 KTX가 지금까지 다니잖아요. 서대전 경유 KTX 노선이 지금 다니는데 그 구간이 현재는 KTX에서 시속 80km밖에 못 다녀요. 새마을이 시속 150km가 주행이 가능한 열차인데.
뭐 그래요. 자, 어쨌든 39번 정답은 2번이고요. 민족율당 운동이 이란으로 창립됐는데 신간에는 해소가 됐어요. 자, 40번. 자, 일제가 시행한 정책을 옳은 것은 친일 단체 조직이 필요. 암암리에 조선인 중 친일 인물을 물색해하고 그 인물로 하여금 각기 계급 및 사정에 따라 각종의 친일적 단체를 만들게 한후 그에 상당한 편의와 원조를 제공하여 충분히 활동토록 할 것. 이게 그 민족 말살 정책의 일환이었어. 자, 농촌 지도. 사이토 마코토 문서. 자, 정답은 2번이죠. 사회주의 운동을 탄압하기 위한 치안유지법도 당연히 있었죠. 조선 태영령, 한국인 한해서 적용된다고 있고, 토지조사령, 이거는 토지조사 사업이 1910년대에 있었고요. 경무총감부, 이거는 1910년대고요. 총독의 허가를 얻도록 하는 회사령은 1910년대였어요. 근데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로 바뀐 게 1920년대예요. 이때부터 신고제로 바뀌어요. 그래서 신고제로 바뀌면서 나온 게 삼성, 그 이병철. 자, 가, 나에 들어갈 내용으로 오는 것은 조선 불교 유신회를 조직하여 사찰령 철폐 운동을 전개했다. 그 천도교. 천도교는 잡지, 어린이 사업을 많이 했죠, 천도교는. 2번 정답이죠. 그 대종교, 무장투쟁을 좀 했죠. 그리고 배제학당은요, 개신교예요. 배제학당은 개신교 학교고요. 그리고 가톨릭 쪽은, 가톨릭이 그렇게 대놓고 저항이 좀 없었던 이유 중 하나는, 가톨릭은 그 당시 교구장이 프랑스 사람이었어요. 일단은 위텔주교가 1920년대인가 아마 그때 선종을 했고요. 그 위텔주교는 한국에서 선종했어요. 위텔주교는 한국에서 선종하고, 그 뭐냐, 그 다음에 뭐시냐, 그 다음에 위텔주교 다음에 그 위텔 대주교까지는 아마 갔을 거야. 그 위텔 대주교 이후 그 다음에 왜그 외국인 주교가 한 명이 더 있었거든요. 외국인 주교가 한명더 있었는데, 1940년대에 들어서 일제가 이제 외국인 사제들을 다 내쫓으려고 했어요. 전쟁을 일으키면서. 그래서 그때 한국 천주교의 생존을 위해서 그 로마 교황청에 편지를 보내죠. 한국인 주교를 서임을 해달라. 서임을 해달라. 그래서 한국인 최초의 주교가 탄생을 해요. 노기남바오로 대주교님. 그래서 탄생하게 돼요. 그리고 그때 추방됐던 전 서울 대교구장은 초대 대정교구장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게 돼요. 광복 후에. 초대 대정교구장으로 돌아와요. 그렇고요. 자, 42번. 가 단체 그 활동으로 오는 것은 이봉창. 1925년 일본으로 건너가 망일로 생계를 유지하다가 민족 차별에 분노하여 동기부동에 투신할 것을 결심하고 상해로 갔다. 1931년 김구가 조직한 한인애국단에 가입하고 1932년 1월 도쿄에서 일왕이 탄 마차를 향해 폭탄을 던졌다. 같은 해 사형을 선고받아 순국했으며 광복 후 서울 효창공원에 안장됐다. 참고로 윤봉길 의거 이후에 순국했어요. 그 윤봉길도 일본에 가서 순국했고요. 그래서 한인애국단. 정답은 3번이죠. 홍커우공원, 현재는 이름이 바뀌었다 그래요. 그래서 윤봉길 의거를 계획을 했다. 그래서 42번의 정답은 3번. 윤봉길의 의거를 계획을 했다 그래요. 한인애국단은 거의 테러 조직이죠. 의열단하고 한인애국단은. 자, 43번.
다음 글을 쓴 인물의 활동을 오른 것은? 자, 민족 생활 발전사의 내면적으로 이해한다. 43번 정답은 5번이고요. 식민 사학을 반박하는 조선 봉건사의 경제사를 저술했다. 라는 얘기가 있어요. 뭐 사학 쪽은 뭐 그렇게 자세히 아는 건 없어서. 자, 44번 고 손기정 옹이 나왔어요. 고 손기정 옹 베를린 올림픽 마라톤 금메달리스트였고요. 그 일부 신문들이 손기정 옹의 가슴에 일던 일장기를 삭제시키고 신문에 올렸는데 해당 신문들은 무기 전gan을 당하거나 자진 휴관할 수밖에 없었다. 이 사건 이후의 사실. 정답 5번이죠? 조선학교 사건. 정답 5번 맞네요. 이 사건하고 연결을 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경성제국대학은 1920년대에 만들어져요. 경성제국대학은 1920년대고요. 자, 베를린 올림픽은 1936년이에요. 1936년이고, 그리고 카프를 결성한 게, 이거는 약간 문인들의 이야기라 그렇게 관련이 없고요. 아리랑 개봉한 거 1920년대고요. 그리고 근호에 창립된 거 1920년대고요. 조선학회 사건 1940년대죠. 45번. 밑줄을 그은 국회. 자, 5.10 총선을 통해 구성된 국회는 제헌국회죠. 반민족 행위자를 처벌할 수 있는 법안을 통과시켰어요. 한일 합방에 협력한 자, 한국의 주권을 침해한 데 도움을 준 자, 일본 치하 독립운동자나 그 가족을 사실상 박해한 자등 특별조사위원회 설치했다. 그래서 45번. 정답은 4번이고요. 유상매수, 유상분배 원칙의 농지 개혁법을 제정을 했죠. 제헌국회가. 그리고 민의원, 참의원, 양원제 이거는 제헌은 아마 아니었을 거예요. 그 다음 국회 때 그때 아마 바뀌었을 거야. 그랬고요. 그리고 FTA 비준은 이거는 2010년대 가야 되고요. 초대 대통령이 한해 중임 제안을 철폐했다. 이거는 사사오입 개헌이고요. 의원 정수 3분의 1이 통해 주최 국민회의에서 선출됐다. 이건 유신헌법이에요. 46번. 다음 인물에 대한 설명. 파리 강화회의 민족 대표로 참가했고요. 민족혁명당 설립 참여 임시정부 부주석. 대한민국 장. 훈장을 받았고요. 1950년에 죽었네? 한국전쟁 때 건가? 어쨌든 정답은 4번. 민족 자주연맹했고 남북 협상에 참여 김규식이었죠. 영어를 좀잘 해가지고 파리 강화회의 민족 대표로 갔고요. 근데 이때 남북 협상 갔다가 북한에 그대로 남았었나? 어쨌든. 근데 이제 1950년 한국전쟁 전으로 아마 그러면 총살이 됐겠죠. 그렇다고 하고요. 47번. 자, 유엔 총사령관은 한쪽 편을 하고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은 중국인민군 중앙. 자, 한국전쟁에 관련된 얘기고요. 쌍방의 막대한 고통과 유혈 초래한 한국에서의 충돌을 정지시키기 위해 판문점 정전회의죠. 최후적인 평화적 해결이 달성될 때까지 한국에서의 적대행위와 일체 무장 행동의 완전한 정지를 보장하는 정전을 확립할 목적으로. 자, 휴전협정이 체결되죠. 이것 때문에 한국에서의 교전 쌍방에만 적용한다. 47번 정답은 2번. 기역과 티근. 포로 송환 문제 때문에 체결이 지연이 됐었고요. 군사 분계선을 확정하고 비무장 지대를 설정이 됐죠. 뭐 그렇다고 해요. 그래서 이후 미국 극동 방위선은 한반도가 포함이 돼요. 자, 48번 가하 정부 시기의 사실.
인민혁명당 재건이 사건에 연루되어 사형당한 8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007년에 무죄를 선고했고요. 누구 정부 시기 국가 전복을 계획했다는 혐의로 그 국가보안법 및 긴급조치사호에 따라 서도원, 도예종, 여정남을 포함한 다수 인사들을 체포하여 사형, 무기징역 등 선고한 사건이다. 그리고 특히 판결 확정 후 18시간 만인 다음 날 새벽 형 선고 통지서가 도착하기도 전에 사형수에 대한 형이 집행됐다. 당시 국제법학자협회는 사형이 집행된 4월 9일을 사법 역사상 암흑의 날로 선포했다. YH 무역 노동자들 동성을 강경 진압했다. 정답 2번. 아마 김경숙 노동자가 아마 이때 사망한 걸로 알고 있어요. 인민혁명당 재건이 사건? 긴급조치 제4호면 이때 유신 시대인데? 뭐 그렇다 그래요. 자, 고 박종철 군 국민 추도회 서울대학교 학생이었죠. 그 영화 1987 영화 1987 보면 6월 민주항쟁이 있었죠. 당시 치안본부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고문을 당하여 그 죽은 박종철에 대한 국민 추도의 사진. 남영동 대공분실 여기 갈수 있나? 호원철폐 독재 타도 민주화운동의 도화선이 됐다. 6월 항쟁이었죠. 타는 목마름으로. 그래서 정답은 3번. 5년 단위인 대통령 직선제. 그래서 이게 통과가 됐는데 이때 연대에서 그 시위를 하다가 최루탄을 직격으로 헤드샷을 맞은 이한열 학생은 결국은 사망했죠. 자, 50번. 다음 정부 시기 통일 노력. 자, 사진으로 보는 네, 서울 올림픽 개최, 그리고 민주자유당 3당 합당이 있었죠. 이때 노태우, 김영삼 등이 있었고요. 남북한 유엔 동시 가입. 그래서 그 7.4 남북 공동성명은 못 믿겠지만 박정희 정권 때고요. 14 남북 공동선언. 이거는 10월 4일 공동선언은 아마 노무현 정부 때인 걸로 알고 있어요. 노무현 정부 임기 말기 때. 어쨌든 정답은 1번이에요. 기본 합의서를 교환은 했는데, 이때 남북 기본 합의서를 교환은 했어요. 노태우 정부 때. 교환은 했는데, 김일성이 죽었죠. 김일성이 죽어가지고, 그 전까지 이제 그런 과정이 스톱이 됐던 그런 적이 있어요. 그렇다 그렇고, 남북 정상회담은 2000년 5월에 들어서야 처음으로 이뤄졌어요. 그리고 그 공로로 김대중 전 대통령은 2000년에 이제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게 됐죠. 자, 그래가지고 한능검 제41회, 제42회를 한번 그쭉 둘러봤어요. 쭉 둘러봤고, 사실 오늘 이거는 그냥 내가 컨텐츠 욕심 안 내고 그냥 한번 해보고 싶었던 컨텐츠라서 그냥 밀려있던 컨텐츠를 한 거고요. 숙제한 거죠. 숙제 방송은 아니고 그냥 숙제한 거고요. 자, 그리고 3시가 42분이에요. 3시 42분이라서 저는 여기서 일단은 그 이제 기출문제 풀이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른 컨텐츠를 하나 더한 다음에 오늘 토트넘 챔스 2차전 있거든요. 그거 입중계 할 거예요. 그래서 레이맨 마법사 한번더 할게요.